이번 게임의 주제는 Autonomous Production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Assumption 가정 전제는 마찬가지로 Population 20만 명의 도시고 Prerequisite는 우리 Virtual 도시죠. Virtual City가 Production입니다. 이게 이제 구성, 이 플랜이 완성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부분은 에피소드 여기서 다룬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죠? 이 부분에서 나온 결과물을 기초로 해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을 어떤 자율 생산 메커니즘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로 지금 진행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가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널 스트라 프로덕트 최종재와 중간재 그리고 원자재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이널 프로덕트에 대한 소비에 대한 추정 소비 시점에 대한 추정을 기준으로 해서 백으로 백프라포게이션과 비슷하게 백워드 방식으로 중간재의 생산 일정 그리고 중간재 생산 일정을 기준으로 로우 머티리얼을 조달할 일정을 다 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구 20만 명이 인구 20만 명이 매일매일 단위로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를 일단 우리가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런 다음에 중간재를 생산해야 될 시점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파이널 프로덕트가 나오면은 이걸로서 인터미디엇 프로덕트를 생산할 시점을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로우 머티리얼을 조달할 시점을 이제 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로케이션을 결정하는 거죠. 위치를 어떻게 위치를 두어야지 파이널 프로덕트를 배급 공급할 장소 도시 내에서 그리고 인터미디엇 프로덕트를 공급할 장소 이 로우 머티리얼을 조달할 장소 이 그 각각을 총 이동 거리가 최소가 되게끔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이 이루어지는데 오버 퍼실리티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바는 뭐냐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총 무빙이라고 할까요? 무빙 혹은 트랜스포테이션 디스턴스가 최소화 되도록 미니마이징 하는 거죠. 미니마이징 하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는 다양한 이제 컨슈머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타이밍과 로케이션을 결정하는 겁니다. 타이밍도 있어야 되겠죠. 각 재화 그러니까 최종재든 중간재든 원자재든 그것들이 딱 눈앞에 나타나야 될 그 시점과 그리고 그것들이 나타날 장소를 결정하는 거죠. 도시는 우리가 생각했던 가상의 신도시 제주도 여기 제주도의 북서부라고 해야 되나요? 북서부에 있는 200평방킬로미터의 건설되는 가상의 신도시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최종재의 생산 위치 중간재의 생산 위치 그리고 로우 머티리얼을 수집할 위치를 어디다가 두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뭐 다 합해서 만 개가 넘을 수도 있죠. 그 만 개가 넘는 장소들을 어떻게 분산 배치하는 것이 가장 물류 비용 측면에서 최소가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의 역할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필요한 것이 생산 스케줄을 짜는 거죠. 인풋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만들어졌던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이 인풋으로 해서 두 번째
아웃풋이 나오는 것은 여기다가 또 다른 것도 좀 다른 어디셔널 데이터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데이터가 추가되어서 아웃풋은 이제 프로덕션 스케줄이 나오는 거죠. 프로덕션 스케줄 이치 프로다. 그것이 뭐 로우 머티리얼이든 뭐 최종 상품이든 뭐 중간재든 어쨌거나 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 뉴럴 네트워크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뉴럴 네트워크가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입력 자료가 되고 여기다가 또 추가적인 데이터가 부과됩니다. 부과한 다음에 이번에 아웃풋은 그 인적 자원의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 엘로게이팅이죠. 엘로케이션 엘로게이트 이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업이라고 할까요? 분업을 합시다. 분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 세 번째 뉴럴 네트워크의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적으로는 도시 내에서 생산 소비될 최종 재화, 예를 들어서 2017년 12월에 짬뽕이 만 그릇이 소비가 된다. 그러면 이 만 그릇의 짬뽕을 2017년 12월에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종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중국집이 되겠죠. 중국 식당이 될 거고. 그리고 짬뽕에 들어갈 밀가루와 단무지와 각종 뭐 해산물 이런 것들을 또 가공해야 될 시설과 시점이 필요하죠.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에서 20만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용역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천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천 가지 각각에 대해서 요 플랜을 다 세워야 되고 그런 다음에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서로 다른 중간재들의 생산 장소를 서로 또 합쳐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일인데 그 과정을 쭉 앞으로 한 10번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에 참여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의 베네핏은 뭐가 있겠는가를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이런 것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하는가. 근데 베네핏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첫째는 제일 좋은 게 이제 풀 임플로이먼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완전한 고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거는 별도 에피소드에서 또 다룰 겁니다. 다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AI를 이걸 훈련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을 잘 시킨 이야기겠죠. 잘 시켜서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최종 재화가 2017년 12월에 짬뽕이 만 그릇이 소비될 것이라는 것을 2017년 초에는 우리가 추정을 해야지 생산 중간재료 생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미래를 계속 끊임없이 추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미래를 끊임없이 추정하는 것이 이제 바로 요 뉴럴 네트워크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의 역할이죠. 그렇게 해서 훈련이 잘 된 트레이닝이 잘 된 뉴럴 네트워크 같으면은 정확히 석 달 뒤에 어떠한 종류의 상품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소비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한 생산 계획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의 낭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efficiency라고 할까요? Job using resource가 인크를 증가하게 되죠. 사실상 지금 우리 시장 경제에서 낭비되는 자원의 종량이 엄청납니다. 대략 30%에서 40% 정도가 쓸데없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최소 그렇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낭비가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은 불가피하게 그러한 낭비 요소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코 이제 캐피탈리즘하고 그런 낭비라고 해야 되나요? 웨이스트 자원은 불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waste of resource, 이 resource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에도 들어가고 천연 자원도 들어가고 시간 자원, 공간 자원 다 들어가는 겁니다. resource가 그냥 뭐 어떻게 뭐 음식물 쓰레기 들어간 그런 자원이 아니라 크게 네 가지가 되는데, resource라고 하면은 첫째는 휴먼이죠. 휴먼이고 시간이고 스페이스고 그리고 material. SS라고 합니다. 유무형입니다. tangible or intangible. tangible or intangible. 유무형의 자산이 이 네 가지가 큰 대표적인 자원들인데, 이러한 자원들의 낭비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캐피탈리즘이고, 이러한 낭비를 줄이려고 제거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커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셜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것들은 계획 경제로서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건데, 잘 아시다시피 이건 완전한 실패로 끝이 났죠. 그런데 이제 AI의 경우에는 또 다른 스토리가 전개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한번 우리가 이번 게임을 통해서 풀 임플로이먼트와 리소스의 효용이라고 할까요? 유틸리티. 유틸리티라고 한다면 되겠네요. 효용. 그 효용이 증가한다는 건데, 이 효용이 과연 증가할 수 있을지, 요 네 가지 요소들의 효용이 증가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거고, 아마 다섯 가지 정도의 서로 목적이 상이한 그런 종류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 나갈 겁니다. 총 10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진행을 합니다.